여러분 할수 있습니다.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학교에서 수업 전에 폰을 수거하곤 하죠. 몰래 폰하고 몰카 찍고 등등 이유인데요. 한 고등학생이 이걸 인권 침해라고 제기했고, 인권위가 침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. 쉬는 시간에만 쓰는 걸 생각하실 텐데, 근데 그게 됩니까? 폰 그만하고 공부만 해야지 마음 먹었지만, 지금 이 영상도 공부하다 말고 보고 있잖아요. 몰래 게임 돌리고 몰래 촬영하고 수업 중에 벨은 안 울릴 것 같아요. 최소한 다른 친구들 방해는 안 되게 해야 하잖아요. 수업 시간에 이상한 영상을 보다 혼나도 이것도 인권 침해가 되려나? 그럼 게임하며 자동차 조립해도 됩니까? 운전 중에 나사 몇개 빠져도 돼요? 여러분이 큰 수술 받게 됐는데 의사가 웹툰 보면서 한대요. 괜찮아요?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? 집중력 떨어지죠. 갖고만 있어도 생각나죠. 오죽하면 SK랑 공신폰 만들었겠어요. 근데 어떻게 뚫려는 질문 지식인에 넘쳐나요. 그걸 또 어떤 놈이 방법을 찾아 올립니다. 결국 나중 기종은 통신 자체를 막았죠. 공신닷컴 수강하러 오신 분 중에 뒤늦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놈의 폰 때문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공시 몇년 떨어지신 분도 계십니다.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 싫어요. 학교가 무슨 PC방입니까?